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당첨이 됐어요. 그때 2.5주년이라고 해가지고 SNS 이벤트? A상인가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소포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첨이 12월 말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2월 중순이니까, 이렇게, 아카츠키 타이완. 네. 그렇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켰고요. 뭔가 꼬깃꼬깃 포장을 다 했네요. 무엇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닐에 잘 쌓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로맨싱 사가? 오, 이 뭐가 보입니다. 아우, 진짜 아주, 무슨, 포장을 힘들게 열게 만들었네요. 따다단.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닐 열심히 뜯어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들어있었고요. 자, 전구 키홀더. 네. 스킬을 습득할 때마다 전과 삐리링 뜨면서 습득을 하죠. 그리고 CD 네 로맨싱 사가 리유니버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볼륨 2 이토 켄지 보이시나요? 네 일러스트가 아주 멋있네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메이드 인 재팬 네. 와, 사운드트랙 갖고 싶었는데, 아, 이건 좀, 네, 감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3주년이어가지고, 스토리 비주얼 아카이브. 네. 뭐 이런 간단한 스토리. 오, 일러스트. 볼카 편의 주인공들이죠. 오. 볼카가 스킬 배울 때. 허허. 여긴 이제, 조와 버트런드. 이제 세계탑 나왔을 때 이벤트 그림 같은데. 그렇죠? 흑막이었던 이고마르. 뭐, 이제 스토리 이제 요약 같은 거 같고. 이제 리암 편 넘어가죠. 2부. 그래서 존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진작에 당첨된 거 확인했으면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걸 선편으로 갖다 줬나 아니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타이완 쇼 끝난 다음에 지금 선물 쟁여놓고선 이제 한꺼번에 보여준 건가? 스타일 인덱스. 오, 뭐. 누구누구 A 스타일, S 스타일, 뭐다 나와 있나 봅니다. 일러스트를 같이 보여줘야 이게 또 확인이 빠르지 않나? 아, 여긴 이제 일러스트가 나오네요. 네, 상황이죠. 2021년 설정화들. 만화네. 처음에는 이런 만화도 있었는데. 사건 만화 같은 식으로 노잼이긴 했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선물 이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선물 아카츠키가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받겠고요. 이거는 예, 리 유니버스를 더 열심히 하란 얘기겠죠. 네, 바다 건너온 선물 잘 보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뽑기 영상이 됐든 뭐 공략 영상이 됐든 인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가? 아무튼 게임 영상에서 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